나가기 전에 스킨케어 좀 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신기한 세럼을 가지고 왔어요. 짠! 코스알엑스의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입니다. 제가 그동안 뭔가 물 제형의 토너, 좀 묽은 제형의 토너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끈적이고 점성이 있는 토너들은 자기 직전이 아닌 이상 부담스러움이 있고 흡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점성이 있는데도 안 끈적이는 아이를 찾아왔어요. 이게 작년에 나온 제품인데 이게 나오자마자 올리브영에서 전체 랭킹 1위를 했대요. 왜 나만 빼고서요? 제가 사실 좀 물 제형, 묽은 제형의 그런 토너를 자주 사용했던 이유가 부담없이 여러 번 레이어링 해가지고 피부에 쌓을 수 있고 이제 피부 장벽도 강화가 되고 그래서였는데 보여드릴게요. 점성이 살짝 있는데도 여러 번 덧바르기 좋은 제품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보여드릴까요? 끈적임 없이 뭉치지도 않고 엄청 잘 스며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 두 번, 많으면 세 번까지 레이어링을 해주거든요. 왜냐면 진짜 잘 스며드는데 이게 막 사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바를 때마다 좀 모공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용량도 150ml여가지고 약간 부담 없이 마음껏 레이어링 할 수 있습니다. 별광이 완전 달라졌어요. 광이 완전 달라졌어요.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건 피부가 엄청 약간 맨들맨들해진다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피부결이 확실히 정돈되는 느낌? 은은하게 속수분을 채워주다 보니까 여름에도 레이어링하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화장 전에도 진짜 좋습니다. 피부 보이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이 이 펩타이드 세럼이 스킨 부스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쓰면은 평소에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고가의 앰플이나 그런 것들이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비싼 앰플 저녁에 쓸 때는 이거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기능성 제품을 올려줘요. 그러면 그제서야 좀 고가의 제품들이 제값을 한다고 할까? 요즘에 루틴이 얼굴이 푸석해진 날에 그냥 화장솜에 이렇게 세럼을 잔뜩 묻혀가지고요. 화장솜에 묻혀서 잠깐 팩처럼 올려놔요.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팩을 해준 다음에 비타민 세럼이라든지 탄력 세럼이라든지 비밀 잡티 세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굴에 꾹꾹 눌러서 케어를 해주면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뭔가 이제 바로 피부가 꽉 차있고 안색이 되게 맑아지는 느낌이 나요.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하는 날에 나둥이들이 펩타이드 세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기능성 써서 흡수를 쫙 시켜주세요. 어디 가서도 안 알려주니까 나중에 되면 해보세요. 지금 피부가 좀 예민한 상태여서 오늘은 무겁지 않게 로션으로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근데? 평소랑 똑같은 로션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렇게 좋아져요. 스킨케어는 그냥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근데 진짜 선크림 안 바르면 아무리 기초를 열심히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잘 맞는 선크림 꼭 찾아서 많이 써보세요. 오늘은 코스알엑스와 함께하는 날이니까 코스알엑스의 선크림 발라주겠습니다. 근데 여기 거 진짜 좋은 거 아세요? 제가 이번에 코스알엑스 제품을 진짜 많이 이렇게 받아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세럼이랑 이 선크림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울트라 라이트 인비저블 선스크린이에요. 이게 이런 제형이거든요. 그냥 세럼 같아요. 선크림이라기보다. 되게 라이트하고 스킨케어 제품처럼 엄청 촉촉해요. 흡수가 좀 잘 되고 안 끈적이고 되게 스킨케어를 좀 마무리하는 느낌이라 부담이 없습니다. 이거에서 4계절용인 것 같아요. 부담없이 투명하게 말이죠. 나둥이도 오늘 보여드린 이 코스알엑스 제품 두 가지 다 8월 올림픽 제품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가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삽입해둘게요. 스킨케어 앞, 뒤로 피부 컨디션 꼭 지켜주십시오. 이럴 때는 근데 글로우 비비 있으면 진짜 좋아요. 적당한 커버력과 피부 결을 너무 잘 살려줘요. 근데 제가 요즘 베이스 메이크업에 약간 경지에 다다르고 있어요. 진짜 광고 없이 피부 표현 잘하는 법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머리 어제 샵에서 한 거거든요. 괜찮죠? 안 감으려고요. 친구들한테 비밀이에요. 근데 저희 진짜 만나면 재밌는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엄청 웃기게 놀거든요.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아나운서들이 만나면 뭘 하고 노는지. 화장을 하면서 바로바로 짐을 챙깁니다. 이거 예뻐요. 아멜리 발레리나. 베이스 깔아주기 진짜 예뻐요. 생얼로 건더더이나요. 하원증으로 밝혀져. 완전 연핑크예요. 완전 연핑크. 같은 아멜리의 코코아 베이지. 이건 약간 쉐딩용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꿀인데 아멜리 보라 쿠션이거든요. 이거 진짜 리오의 보라색 쿠션이에요. 보라색, 그냥 보라색. 근데 진짜 살짝만 해서 여기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제가 좋아하는 더샘 브라이트너 있죠? 그 브라이트너 효과가 나요. 여기만 좀 보라색 된 거 보이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블러셔를 해주면 해놓고 좀 볼만 좀 하면서 이마도 좀만 해주려고요. 어색하게. 됐어! 이렇게 하고 립 바르고 나가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돈 보고 뭐하고 뭐하고 들어가면서 4-5시 되긴 하겠다. 약간 밥, 내가 봤을 때 밥 9시 먹어. 휴게소에 10분만 들려서 뭐라도 사서 먹자. 닭가슴살 소시지라도. 그거 관리하시는 분은 다르네. 아니 나 지금 김치찌개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는 아직 정리 안 한 부분, 여기는 정리한 부분입니다. 꽤나 잘 돼있죠? 아부! 누워서 마음 못 먹었는데 완전 푹 자다가 이거 사러 나왔어요. 근데 언니를 지금 밥도 사고 싶은 거 사고 만나기로 해서 아! 델리만두 여깄다! 도와주니 옥수수 떠납니다. 대전. 아니 이게 뭔가 아니 제가 다친 썰 얘기해줬는데 언니가 선생님이 감동적이라고 울고 있어요. 아니 그 나이에 얼마나 노력했으니까 애를 얻고 시내를 돌아다녀 선생님이 아니 이런 따뜻한 사람의 스토리를 들고 눈물이 나. 인간은 참 따뜻해. 진짜 살만한 곳이야. 햇반을 사야 되나? 햇반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햇반 있어야 돼. 왜냐면 백미 말고 현미 없대. 그게 언니 바라현미 먹대. 밥통에 어 그래. 바라현미 조금 이거 조심해줘. 야 이 컵누들 누구냐? 나 이거 언니. 누구냐? 이거 맛있어. 이거 뭐냐? 아니 맛있는데 이거 큰 거 없어? 컵누들을 왜 컵 고기 많은 걸로. 맨 안에 고기 많다. 이게 제일 왜? 왜 제가 이게 제일 오, 따라서 따라 먹을래? 근데 너무 전육점 조명이 너무. 아, 웃겨. 언니. 가게 나도 안 본 거 아니야? 가게 안 봤어. 그냥 다 봤어. 괜찮아. 이게 4분의 1. 엠빵 하면 쌀 거야. 엠빵 하면 한 인당 10만 원 안 나오겠어. 라지, 야채 라지. 라지. 어, 야, 내 말에 들어야 돼. 오케이. 우리 하우스. 여기 딱 대선에 뭔가 산골짜기 있는데, 다들 안에서 난리가 났어. 여기서 이따 불멍도 하고,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여기가 자쿠지? 여기서 바베큐 해먹을게. 여기 되게 뭔가 동화 같다. 캠프투어 끝. 나 목걸이 진짜 귀여워. 봐봐. 무건 오빠가 누가 이런 걸 하니? 봐봐. 귀여워. 너무 떡져서 결국에는 모자를 썼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 은주 언니가 이렇게 빌려줘서 이 옷 입었어. 안 뚱뚱해 보이나요? 제가 검정색 입었는데 오늘 약간 밝은 컨셉이라고 뱀 당해가지고. 헤이. 너무 예뻐 거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야. 예쁘다. 오늘 안경도 예쁘겠다. 아나운서들이 노는 법. 각자 사진 찍고 따로 논다. 제가 아나운서들이 만나면은 노는 법 알려드릴게요. 각자 너, 따로 놀아. 어디서 찍고 겁나 잘. 각자 따로. 아, 각자. 내가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촬영지다. 네.
너무 웃겨. 이제 릴스 찍을 거예요. 사랑이랑 마연이 거기서 뛰어서 들어와. 하나, 둘, 셋. 감성 있게 혼자서 카메라가 셀카는 나의 모습. 어, 감성 있어, 감성 있어. 읽어봐. 나 되게 결연하게 주먹을 꽉 쥐고 찍어주고 있어. 살아날까? 이거 필터에서 얼음 따라, 얼음 어딨어? 지금 여기다가 술 넣어. 아, 이거 술이야? 일단 따라가 안 돼. 취해서 수영장 입수 금지. 아이씨. 취해서 힘들어 싸우기 금지. 아, 또 언니 해당이잖아. 아, 남자친구랑 사귀기 금지. 아, 각자 다
거 들어와. 다들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지난주에 잡았는데 너 몇 분 가야 돼? 아니 이 언니가 나한테 비거리 몇 시 하는 거야. 근데 일단 전문 용어. 근데 비거리가 뭐 어떤 컬러가 비거리인지 몰라. 근데 일단 비거리 몇 시야 돼? 내가 아이언으로 된가 봐. 그랬더니 언니가 자기 40 나왔네. 40이 친 거냐고. 근데 언니 그런 건 빈수이가 해. 빈수이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언니가 몸을 찌지 마. 몸을 찌지 말고 빈수이가 해. MT 감성. 저희 MT 감성 내려고 바닥에서 넣을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꿀꺽. 네 모금 어때? 네 모금? 어. 네 모금 너무 많은데? 세 모금 하자. 아, 언니 뭐야? 언니 우리가. 그래서? 팀장이야? 아, 이거 맞네. 이거 아니야. 잘 조졌네, 이거. 어, 내가 팀장이야. 가위바위보. 1, 2, 3, 4. 꿀! 풀어주면 안 되는 거지. 풀어주면 맞아. 너. 이게 너네가 시작했어. 나 이제. 근데 나 이거 하면은 서윤이가 마셔. 네? 왜? 포기해! 맞았다. 어, 다른 거 건들기 없어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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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나쁜 거? 어디 다녀? 세 모금이야, 네 모금이야? 아니, 진심이시네요, 다들? 자부자고, 다들 자부자고. 바로 다리가 이렇게 잡는 거야. 다 꼬아야 되는구나. 두 번 꼬아. 뭔가 되게 작다. 근데 귀여워. 괜찮지? 안녕. 발사 언니? 응. 스킨도 발사. 뭐 어쩌게 저렇게. 아, 그런데? 어, 완전도. 오늘은 카페 가고 밥 먹고 헤어질 예정입니다. 뭐로 가는 거지? 안녕. 밥 먹으러 왔어요. 딴딴. 여기 브런치 카페예요. 아니 얼마나 아나운서처럼 저희 킨제 연어 에그 베네딕트 하나랑요. 그리고 프로슈토 피타치즈 오믈렛 하나랑 그리고 비스크 소스 파스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플레이트 주시고. 나는 지금 은주언니 아까 딕션이 너무 딕션이 너무 좋아. 방송하듯이. 방송하듯이. 에그 베네딕트 우리 10월 여행 날짜 언젠데요? 아, 진짜 작년 캘린더 키세요. 아니 쉬는 날 있다며. 쉬는 날 없고 휴가 낼 거니까 캘린더 키세요. 근데 나는 진짜 언니들이 있어서 제일 바쁜 이나연 씨 캘린더 키세요. 아니 근데 언니들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잘 놀러 다닐 수 있는 것 같아. 언니 빨리 캘린더 필요 없어. 나 캘린더 많이 비어있어. 10월 달?
19일, 20일 19일 아침 7시, 8시 비행기 in the morning. 그래? 그리고 20일을 돌아올 때는 한 대충 2시 전에는 비행기 타는 걸로 해서 알아보면 되고 지역을 정해야 돼. 나는 일본은 먹기만 하면 돼. 그래? 맛있는 음식만 먹어. 오사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맞아.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리고 일요일에 유니버셜 가서 하루 종일 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일요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방 한번 하고 오는 거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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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거기 진짜 재밌어. 미리 예약하고. 아메리카 제이인가? 하이 누구를 좀 하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어떡해. 와. 어머 왜 이래? 미쳤어 지금. 너 또 떨어뜨렸어 언니?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돼서. 뭐가? 물 들어갔네? 아 그런가? 몰라 이상해.